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고 그리고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말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응? 그러면 우리 보고 인육을 먹으란 얘기요?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를 다 알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는 지식 때문에 믿어지고 믿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데 참 감사하죠. 자, 전 이 본문을 자주 읽는 편인데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니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지가 떡이라니?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은 떡이야. 그럼 조상들은 무슨 떡을 먹었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어.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이 나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아니 이게 뭔 소리여 도대체? 어떻게 저를 먹으면 안 죽어?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응? 아니 죽은 떡은 뭐였어? 산 떡은 뭐였어? 이게 또 응? 이렇게 실상을 말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그 서로 주구가는 언어도 통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답답한 게 인간이요. 답답한 게. 그리고 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해도 이상한 소리 계속하네. 아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다투어 말합니다. 응?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실상 맞는 소리요. 그 소리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사람의 살을 찢어 먹으란 얘기요 도대체. 아, 성경에 살이 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죽여서 먹으란 얘기냐 이게. 수많은 반론이 많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설명하라는 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알아듣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응? 아니 인자다. 인자. 자기가 인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응? 이 말씀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축복이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응? 왜?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하고 저들을 향해 살을 찢어야 하고 저들이 마셔야 하는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죽는 까닭은 목적은 내가 흘리는 생명의 피를 너희가 마셔야 한다. 그럼 생명의 피는 뭘로 마실까? 회개가 뭐냐?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담부터 범죄한 수많은 죄를 내 속에서 토해내놓고 대신 피를 받고 마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한다. 그러면 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약속 움직이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러 왔다. 그러면 예수의 살은 영원히 사는 살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살다 늙어 죽지요?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 안에 죽잖아요. 이 죽는 살. 근데 예수님의 살은 살과 말씀은 동격이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럼 주님의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읽어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응?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이신데 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된 목적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분도 영원한데 나는 너희가 나를 먹어서 너는 영원히 살고
나는 죽을게. 영혼이 살게, 영혼이 사는 육신. 이 속에서 영혼이 사는 육신 속에 흐르는 생명의 피. 이게 육신과 피는 동격이요. 다 육신과 피는 동격이다. 그럼 육신에서 피가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존재하려면 피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동격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자라 하는 말은 나는 너희가 먹을 떡과 같은 육신을 입었고 너희가 마실 생명과 같은 피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반드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 속에 내가 영원히 난 사는 생명을 내게 주어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성탄의 목적이요. 근데 우리는 성탄을 잘못 알면 성탄절 날 어떻게 큰 집이나 갔다 올까? 어떻게 작은 집에 갔다 올까? 아들네 집에 갔다 올까? 언니 집에 갔다 올까? 딸 집에 갔다 올까? 그래도 남쪽에 제주도 여행지인 갔다 올까? 그래서 성탄절 날 뭔가 좀 있어 보이려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어디 여행도 좀 가고. 그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이요. 여러분 속에 성탄과 상관없는 잘못된 생각이 너를 지배해서 성탄과 상관없는 짓에서 쫄딱 망하지 마라. 예. 이 세상에 쫄딱 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옥 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왜? 지옥은 완전히 망한 사람. 회생불능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 말씀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아이고 어느 때인가 저들에게 내 살을 주고 피를 줘야 될 텐데 하는 죽음이라는 걸 알고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다 미리 알고 있잖아요.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 날짜를 안다면 아마 상당히 근심이 많을 겁니다. 죽는 날짜를 안다면 숨지는 시간까지 숨지는 시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걸 다 알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요. 다 알고 계시오. 자,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런데 왜 왔느냐? 왜 육신을 입었느냐? 영원히 사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영원하신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육신으로 나타내서 영원히 사는 살을 내게 주고 영원히 사는 피를 내게 주니 나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더라.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영원히 그 살과 피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를 가지니 육신이 되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 살듯이 나도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영원히 그렇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육신을 입으셨다. 입으셨다 할 때 참 감사하잖아. 아니 누가 생각해봐. 성탄절 됐다고
나에게 영원히 사는 뭐 살과 피를 줄 자가 있어? 아무도 없어. 내 사는 참된 양식이란 말은 세상 것은 다 먹고 죽잖아. 보약을 먹어도 죽어. 응? 아, 피곤하다. 카페인이 듬뿍 드는 아주 그냥 옛날 다방 커피 한 잔 착 마시면 피곤이 착 풀어질 텐데 진짜 마시고 나면 피곤이 착 풀어지고 언제 그랬냐 듯이 몸이 가볍잖아요. 카페인이 들어가는 순간에 응? 이게 원비 같은 것들도 의약으로 취급하는 원비가 있고 필요제로 지배하는 이 보통 약국에서 파는 그런 원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이것들은 마시면 피곤이 확 풀리고 억지로 풀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피곤이 얼마나 풀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먹고 피곤이 풀린다고 하는데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또 허리가 구부러지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예수와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냥 아멘 좀 크게 해. 영생이라는 게 싸구려 영원히 산다니까. 주님 자신을 영원히 사는 주님 자신을 내게 주어도 내가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 이 말이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답니까? 응?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응?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늘에서 온 떡이래. 땅에는 없어. 땅에는 없다니까. 네, 인자의 살은 영원한 살이야. 인자의 피는 영원한 피야. 그래서 생명이요 영생이라 이 말이오. 그 뭐 이 피는 천만 원 내라고 하는다니까. 백만 원도 내라고 하는다니까. 거저 먹어요. 거저 먹어요. 근데 거저 먹으라니까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니까 별로 이 흥미를 못 느끼는데 사실이라니까. 사실 같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시다. 근데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육신은 깨지나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생명. 근데 이 세상에서 이틀째 버틸 양식이 있을까? 한 번 먹어서 이틀 배 안 고픈 양식. 창자가 비니까 응? 배가 출출하니 음식을 땡기다니 몸에서 야 내가 기운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 빨리 에너지를 공급해 달라. 이 그렇게 그래서 참 음식 냄새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코가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참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참 먹어도 사람이 죽어. 왜? 이 세상에는 참된 양식이 없어. 하늘로 쏘신 그 양식만이 참된 양식이다. 먹으면 죽지 않는 양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데 대해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세상에서 이 진리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서 육체가 살다가 죽는 거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믿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말씀이 영원히 사는 내 영혼에 이루어져. 내가 죄로 죽어 지옥 갈 신세를 면하고
그의 생명으로 속죄 은총을 입고 그의 살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의 참된 음료라는 거야. 이게 참되다는데, 근데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는 얘기지. 이게 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냐.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살과 피가 무엇으로 됐다고요? 영에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영원히 사는 영, 영원히 계신 말씀이 영원히 사는 육신으로. 근데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줘버리고 그분은 가시고 우리 보고 영원히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성탄의 은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는데 많은 생각이 달라지죠. 저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자체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사실을 나는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봤죠? 누구만 가느냐? 그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자만. 그가 죽으심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 먹으라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셨다 이 말이오. 이게 천국 가보면 그 피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어디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품질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언뜻 어서 들은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의 피를 쫙 소열받으면 기운이 생긴대요. 근데 많이 가면 두세 달 간대요. 또다시 생명이요 생명 아니요. 생명은 영원한 거야. 이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찾을래 찾을 수 없고 생산할래 생산할 수 없으니, 그래서 하늘에서 온 떡이요 하늘에서 온 피요 생명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탄은 자기를 찢어먹이려고 오셨다. 이렇게. 그럼 이 감사를 뭘로 해야 돼요? 이 감사를 뭘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전 죄송합니다. 교회 개척국 오늘까지 항상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살아요. 왜 감사하고 사느냐?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느냐. 응?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 믿게 되었느냐. 참 우리 어머니 덕택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살았어. 네. 배신자가 되지 마라. 그가 죽은 목적이 뭐요? 그 피와 살, 참된 양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주셨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생명을 내 안에 주신 분을 배신해? 절대 배신자가 되면 안 되지. 배신자가 될 돈 없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저는 목회를 그만하겠습니다.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막고?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왜 내가 막 패기 있게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 나이에도 주님이 나 위에 죽어주신 피의 그 공로의 은혜가. 배신하면 안 되지. 나태우면 안 되지. 게으르면 안 되지. 마음에 내 심령에 그 생명의 힘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큰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운영해 나가는 거. 그런 게 몸이 얼마나 나이 먹고 늙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약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3일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들, 금일 차례도 못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 무슨 예수의 살과 예수의 생명의 힘, 피의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에게 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우리는 반드시 이길 힘은 그의 살과 피와 양식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왜 치면 그만하냐? 여러분이 죄 아래서 지옥 간다는 것이 그냥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인가 봐, 이 정도로 알고 내가 지옥 갔다면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 봐. 다른 곳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지옥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야. 어쩔 수 없지가 아니야. 확실하게 천국 가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 피와 그 살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 영생을 가진 자는 그 피와 살의 힘이, 영생의 힘이 신앙생활하기에 넉넉하게 넘친다 이 말이오. 그래서 항상 넘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임청균 지휘자가 찬양 연습 가르치는 걸 보면 막 찬양대를 여단칩니다. 막 잘해라. 주님은에 감사해서 그걸 찬양이라고 하냐. 자기 옷도 막 다 젖어가면서도 때문 막 그 추운 겨울이도 다 젖고 막 이마에 땀이 줄줄 넘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은 성악가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응? 감동이 온다니까. 감동이. 그러니까 어떻게 혼나요 안 나요 찬양 연습에 가면서? 어떻게 혼나도 좋아서. 저 혼나도 좋아서. 혼나도 좋지요. 왜 좋아? 주께 참으로 영광 돌리자니까 좋잖아. 그거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참된 음료를 먹어서
참된 양식을 먹어서 영생을 가졌기에 감사해서 그렇다 이 말이오. 감사해서.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 어? 죽지 않으면 양식과 음료를 줄 수 없는데, 응? 죽지 않으면, 그가 죽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데, 응?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소멸시키고 나를 생산하고 있다 이 말이오. 다 같이 예수는 자기가 죽어서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자기를 소멸시키고 나를 생산했다. 나에게 생명을 생산하고 영생을 생산하고 영생과 천국을 생산했다 이 말이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 않고 어떻게 찬양하냐? 어떻게 찬양하냐? 이 성탄절에 전교인 찬양한다고 그러면 그냥 어떻든 뒤로 빠지고 집이 가고 그런 사람들 치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양심이 어떻게 그렇게요? 내게 생명 주려고 자기를 손수 희생해서 찢어서 아주 피 흘리고 살로 아주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분이 이러는 데는 내가 만약에 그분으로 살았다면 그분을 위해 일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돼. 나도 존재감을 알려야 돼. 나도 그의 살이 내 안에 있어요. 그의 피가 내 안에 있어요. 참된 양식이에요. 참된 음료예요. 영생을 가졌어요. 나도 가졌어요.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요, 찬양이요, 전도요, 충성이요, 주의 일이요, 모임이라 이 말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최고의 고품질의 삶의 질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거. 이게 뭐냐?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 나도 당신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존재감의 표현이라 말이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고품질의 삶의 질인데 어찌 왜 이걸 모를까? 왜 이걸 모를까? 응?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옥 갈 사람도 상당히 적지 않게 많다 이렇게 보여질 때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근데 지옥 갈 당사자는 본인이 지옥 간다는 걸 몰라. 왜?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라는 존재감이 상실된 사람은 미안해. 천국 갈 가망성. 나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존재감. 그것 때문에 저 양반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해봐. 일어나서 한번 해봐. 내 마음에 서 있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 교회가 1997년도 만든 찬양이죠. 그때 한참 우리 그루리아 찬양단 제2기가 천국을 다니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찬양할 그때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은혜가 되죠? 네. 자, 지금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를 빈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근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거짓말이 아니다. 영원히 산다. 희망이 넘치는데 하나 미안한 것은 그분이 나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나는 그분을 먹어야 되잖아.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나에게 살과 피로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주셨으니 이 성탄절에 나 같은 거 살찢어 드린들 감사가 되겠소. 내 몸을 다 드린들 감사가 되겠소. 그러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에 한눈팔이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영생하는 살과 피를 주신 요것만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자, 천국 갈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럼 56절에 가서 또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세 번 반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제 내 안에 거한다는 거요.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당연히 그 피와 살이면 예수 전부신데 전부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만찬식 때도 그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내가 그를 먹었음을 확인하고 그를 마셨음을 확인하는 증거요 기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고함은 지옥 갈 염려 없잖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지옥 갈 염려 없잖아.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먹으니 내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물보다는 사과가 조금 실감 나갖고 사과가 내 안에 들어가면 사과의 특성이 내게서 비타민이 몸에 활성화시키겠어 안 시키겠어요? 시키지. 그럼 영원히 사는 인자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되고 말고 그의 살이 내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양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고 말고 그러려고 주님은 나 잡아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영원히 살아야 돼. 아담부터 죄로 지은 인간 죄로 죄 아래서 죽은 인간에게 자기를 주어서 이게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 절로 무릎이 꿇리잖아. 주님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죽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서 당신이 영원히 살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영원히 살 살이 내 안에 있어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영생하게 하십니까? 그저 나 같은 거 죽든 말든 내비두시지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가득하잖아요. 왜? 너무 감사하지. 터무니없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멘. 네.
오지간한 은혜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응?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트리 같은 거 바라보면 또 이야, 다른 데는 다 성탄절에 놀러 가는데 어디 가는데 우리 젊은이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생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우린 정말로 영생을 가졌기에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향해서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 말이오. 응? 영광의 자리에 빠지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고는 증거가 없지. 응?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분을 향한 올려드리는 감사 영광 자리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 양심상 어떻게 빠져? 나도 은혜 받았어요. 나도 영광 돌려야 해요. 나도 찬양해야 돼요. 나도 감사해야 돼요. 나도 예배해야 돼요. 나도 예물해야 돼요. 내가 왜 빠져요? 나도 은혜 입었는데.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양심과 자존심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없다면 그럼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산다고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지. 어리석은 사람. 응?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그냥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평생 충성하며 살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 살리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 증거로 죽으셨고 그가 내가 죽을 죽음을 짊어지고 죽어서 나는 다시 살았고 그의 살과 피가 영원한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됐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확인됐어요. 이 간절한 감사와 이 고백과 내 속에서 그 감동된 독백이 어찌 정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이 은혜를 저는 성탄절이라고는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안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성탄절에 새 속에 물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것은 주님을 향한 자존심상 나의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이건 내가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성탄절에 눈 오기를 기다리잖아. 눈 오기를. 그래서 눈이 와야 되잖아요. 눈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예? 안 오는 게 좋아요? 그렇지, 미끄러지니까 교회 오려면 힘드니까 안 오는 게 좋지. 눈이 안 오는 게. 우리는 성탄절은 눈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며 그분에게 예배를 기다리고 찬양을 기다리고 감사를 기다리고 영광 돌리는 날을 기다려야지. 무슨 눈 오기를 기다려? 응? 그렇잖아. 눈 오는 날 미끄러지면 자빠지잖아. 이게 성탄절 캐롤 중에 오늘 2부 예배도 말했지만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 새 헤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목적지까지도 얼른 도착하자. 그것도 그 예수님 오신 것도 그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는 일에 신경을 꺼버리자 이 말이야. 마음을 꺼버리자 이 말이야.
보이지 않도록 꺼버려. 상관 있는데 불을 켜자 이 말이오.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해봐. 응? 그러니까 뭐 성탄에 넌 선물 못 받았나? 선물을 예수여. 예수가 뭐요? 넌 지옥과 같다. 왜? 예수 모르니까. 응? 성탄절날 예수가 선물인 걸 몰라. 예수는 나를 살려내신 생명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하다니, 은혜를 선물로 준다고 하다니. 이 선물로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 받고 팔 수가 없어. 화나 큰 하나님의 아들을 피와 살로 나를 살리려 줄 때 이건 돈 받고 팔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거저 선물로 주는 것이니 지구보다 큰 것이니 살 사람이 없어. 우주보다 크니 살 사람이 없어. 그냥 줘야 된다 이 말이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오? 그냥 선물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준다는 거요. 그럼 성탄의 선물은 누구요? 시작.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라 이 말이오. 예수. 근데 무슨 선물이 필요해? 무슨 선물이? 어렸을 때 엄마 우리 집은 가난해서 성탄절이 돼도 우리 집은 선물이 없지요? 그랬더니 석전아 이리 와. 아니 그 소리 한번 듣다가 이리 오라더니 배를 꽂고 갖고 들으셔가지고 그랬더니 배를 맨 땅을 딱 치고 놓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탄의 선물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주셨어. 그때는 2000년 전이 아니지. 내가 1940년대 태어났으니까 2000년생이 아니라니까. 응? 2000년 전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뭘 주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예수. 성탄은 예수님이요.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그래. 왜 오셨는지 아니? 너와 나 죄를 짊어지고 죽어도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렇게 영생과 생명과 천국을 줬는데 무슨 선물을 성탄절 날 기다려? 응? 성탄절에 예수 외에는 선물이 없다. 집에서 부모가 잘 가르쳐요. 그래서 큰 소리 잡시다. 성탄절에 예수 외에는 선물이 없다.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런 성탄절에는 장난감 하나도 안 사주는 거야. 고의적으로 그런다. 왜? 성탄절을 기해서 얻어가지면 아 성탄절이면 선물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인식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성탄을 바로 갖추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7절까지 네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을 반복해.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할까. 근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응?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8절에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중요한 이적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가브나움에서 하셨거든요. 가브나움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절에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인정합니까?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성탄절 선물을 2000년 전에 다 받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며 흘려가며 찬양하랍니까? 찬양하랍니까? 그게 왜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알아들었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평생에 연세중앙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면 나는 내가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복음이 소중한지, 얼마나 원색적인 찐행말을 말하는지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아주 귀한 줄 여겨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 말이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어려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 그러면 항상 옆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가서 또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이 설교 마치는데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우리 목사님의 재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없어.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 이런 자부심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부여 땅에 36평 교회에 목사만 500명이 들어가다니 좀. 일어서 앞으로 앉아, 다시 일어서 앞으로 앉아. 36평에 목사가 500명이 들어가서 전국에 오는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 길어. 아침 이제 10시에 시작하면 저녁 6시에 끝나. 그래요, 보통. 저녁에도 시작하는 시간만이지 끝나는 시간은 그 성령의 감동대로야. 감동대로. 왜 설교가 기냐?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끓는 마음으로 설교가 기는 거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설교가 길고, 짧으면 아무리 길어도 설교가 짧아. 아무리 짧아도 길어 설교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기에 8시간 설교 듣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들었어. 보통으로. 그래서 나도 설교 제일 길게 한 설교가 16시간 반 안 쉬고 해봤어. 16시간 반.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시작해서 주일 날 6시 반에 끝나봤어. 6시 반에. 그것도 목회자 세미나 때 그렇게 했어. 집사 때. 집사 때 그래서 내가 집사 때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안 줘라. 벌써 한 시간이 되면 녹음기에서 벌써 그 녹음에서 다시 녹음해 들려고 목사님들이 벌써 녹음기에서 탁탁탁탁탁 소리나. 이 바꿔끼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개의 녹음기 테프가 딱 쌓이는 걸 보면 알잖아. 근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들어갔냐 했더니 지금 30분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시간 반 설교한 걸 안다 말이요. 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건 보통이었어도 그냥 집사 때. 그렇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집사 때 목사님들로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이건 왜 이렇게 될까? 정말로 북받치는 주님의 은혜. 정말로 터져나오는 주님의 사랑. 정말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서 그 신앙생활이 바르되고 목회가 바르되고 영적생활이 바르돼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
이 정신이 그렇게 만들더라 그 말이야. 네,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탄절날 선물 사주는 것으로 기억되면 안 돼. 특히 자녀를 하나 두고 이제 말 배우고 엄마나 선물 사줘 이쯤 될 때 잘 가르쳐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성탄절은 예수가 선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예수만이 나에게 성탄의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 영원히 살려주는 선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는 선물.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신 선물. 자기 피와 살로 내 생명이 되게 한 선물. 이상의 다른 선물이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지난날 성탄절 잘못 지켰어요. 혹시 젊은이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서 회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집합시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영생을 갖게 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두 손 반짝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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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꼬우셔서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나에게 최고의 선물, 나에게 최고의 기회. 주님,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반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생각은 예수를 오해하기, 성탄을 오해하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바를 오해하기. 그렇게 이 땅에서 아버지 세상 물질 분명 따라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이 선물 받겠다 저 선물 받겠다, 이 선물 해달라 저 선물 해달라 아버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성탄을 오해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생명의 음료를 내게 먹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이자요 회개하여 나에게 아버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 이제 예수의 생명을 주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그 피를 받아 마셔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내 아들을 지켜 너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아버지가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신 회개로 아버지의 기회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피의 공로를 위하여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나에게 더 이상 죄가 나에게 더 이상 마귀가 나에게 더 이상 지옥과 두려움이 아버지 나를 절박할 수 없도록 그 생명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의 영심으로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주님의 요구에 응당 화답할 수밖에 없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증거로 그 피를 내게 주어 내가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예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놓고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예수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로 받은 선물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받은 예수를 내가 아버지의 가치를 망각하여 세상과
바꿔버리고 잊어버리고 만났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그 예수의 가치로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내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로 주님께 찬양 날마다 감사로 주님 청사 감사로 전도하며 주님과 살고 주님과 죽는 주님의 생애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기에 배고플 것이 없어요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영원히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장악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확증하며 내게 주신 예수의 살을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생명을 내가 느끼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몰라 예수의 말씀을 몰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도 모른 채 막연하게 세상 명절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크리스마스로 바꾸어 아버지 정욕적으로 죄 짓는 날이요 악감마귀에게 경배하는 날이요 세상 물질 공명에 우지자리 되는 이 날 내게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날 내게는 그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는 날 내게는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환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 감사하는 날 주님 내게 성탄이 세상에게 믿겨버린 성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 내게 주심에 감사 그 생명을 증거하는 아버지 성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았으니 믿어야죠 믿었으면 이제 내게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야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명령 따라 그 계명 지켜 그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니 내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가 먹고 마신 증거로 나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이 생명의 힘으로 사단 마귀 계계를 이기고 이 생명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 생명의 힘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거듭난 자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사단 마귀 계계를 이기고 이 시기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내게 주신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내게 믿음이 나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예수의 생애를 체험하며 나타나 내가 주님 안에 인도라고 주님이 내 안에 인도라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 피해 보이는 공로가 또 주님 주신 명령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노라고 언제든지 내가 감사하며 언제든지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는 예수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예수 나는 왜 순번의 가치를 믿어버리고 막강한 채 어디다 두었는지 예수의 이름을 찾을 수 없고 어디다 두었는지 예수의 능력도 찾을 수 없고 어디에 두었는지 그 십자가의 피해 몸도 감사했던 은혜에 젖었던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하면 나는 생명력 없는 사람이요 내게는 그 피가 소용없어요 내게는 그 살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살을 먹었더라고 내가 그 피를 마셨더라고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내게 주신 선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잔인하게 내게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그 예수의 생애가 내 안에 그 예수의 명령이 내 안에 그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내가 온전히 예수의 생애를 체험하며 우리 아버지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마귀 사단에게 이기고 죄의 결박과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그 생명적으로 살리라 주님 내게 주신 생명 내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 이 생명을 뺏어가는 나를 죄짓게 만드는 육체의 정형들, 이 미운 난정식의 질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지적으로 삼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게 은혜로 주신 예수 앞에 나는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온유로 주님께 감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간시간 기도하여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고 시간시간 내 안에 예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과하여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만물에 짓기만 또 못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성탄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계실 곳이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 흘려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그 생명 내 안에 주시고 살찢어서 피 쏟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하회가 싸웁니다. 주님 한 사람도 이 주님을 예배하고 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살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런 신앙생활에 신령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양심을 표현하며 사는 우리의 예수 믿는 예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 예수 내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절대로는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예수 흉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진짜인 진리이신 예수만이 내 안에 일하시옵소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 눈이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너는 떠나가. 예수를 오해하게 만드는 원수는 떠나가. 육체를 연약하게 만드는 질병은 떠나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울며 떠나가라. 소리치며 떠나가라. 지금 즉시 떠나가라. 모든 수작을 다 버리고 떠나간 마귀사단 귀신 질병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다시는 못 들어오게 예수 흘리신 피로 말씀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을 말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